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간만에 또 이렇게 스크랩하는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스크랩할 제품은 모모팝의 마스킹 테이프고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스크랩 영상에서 모모팝의 마스킹 테이프 재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네, 한주 만에 이렇게 또 제품을 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랑 가격이 마음에 드는 거는 또 별개거든요.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도 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가격이 마음에 들고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면은 삽니다. 그런 뭔가 그런 거가 비슷하게 모모팝도 지금 홈페이지에서 B급 마스킹 테이프를 400원인가? 900원인가?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 김에 다른 것들도 함께 구매를 해서 또 모아놓고 보니까 또꽤 여러 개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네, 꽤 여러 개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개수는 요 정도인데. 개수가 몇 개지? 한 2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가격대가 저렴했던 B급 마스킹 테이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는 제가 또 참을성이 없어서 주중에 다이어리를 꾸밀 때 이거를 써버렸어요. 이렇게는 뭔가 세트로 샀습니다. 비비드 마스킹 체크 바탕 체크 비비드 마스킹 테이프 세트인가? 그렇게 해서 샀고,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잘쓸 색감이라서, 디자인이래. 질은 모모팝이지만, 모모팝 마스킹 테이프 질은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이 안 좋아요. 네. 질은 모모팝이지만, 색감이 매우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 것에 후회는 없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랑, 요거. 네, 요렇게가 그 400원인가 900원인가 500원 차이가 나지만 금액을 기억을 못해요. 아무튼 엄청 싸게 주고 산 B급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요거 나머지 것들은 요런 거랑 이거랑 이렇게는 그냥 제 값을 주고 샀어요. 물론 홈페이지에서 지금 20% 30% 정도 세일 중인데, 모모팝의 경우에는 텐바이텐에서도 세일을 할 때가 많아서 굳이 홈페이지에서 20% 30%를 할때 구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텐바이텐에서도 모모팝은 또 개별 배송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모팝에서 직접 배송하는 걸로. 그래서 어차피 배송비가 드니까 그냥 이번에 한꺼번에 구매를 할때 같이 구매를 했고요. 모모팝 자체 마스킹 테이프 말고도 MT랑 뭐 마인드 웨이브, 라운드탑까지였나? BGM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입 테이프들을 파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모팝에서 사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비싸요. 일본이나 아니면은 일본이죠. 걔네도 다 일본 거긴 하니까. 그런 수입 마스킹 테이프 파는 회사, 그러니까 스토어팜 같은 곳이 훨씬 더 저렴하고, 모모팝은 항상 어떤 테이프를 봐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모모팝에서는 구매를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모모팝 그냥 자체 제작 제품만 구매를 하시고요. 네, 떨어뜨렸고요. 그러면 한번 스크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00원짜리인가 900원짜리 마트부터 스크랩을 해볼게요. 얘네는 색감이 이상해서 B급인 것이지 뭔가 이 마트의 질에 이상이 있어서 B급은 아니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냥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마트의 질이랄 거는 B급이고 말고 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뭔가 색감이 요상요상합니다. 근데 또 그거 아시죠? 마트에 약간 조금 많으신 분들이나 좀 특이한 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B급 마트에
색감이 좀 특이한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좀 기본 느낌하고 다른 느낌? 이거는 원래 의도했던 색상은 빨간색인 것 같은데 약간 색감이 다홍색이 돌아요. 그래서 약간 당근색입니다. 그렇다고 막 주황색은 또 아니고 당근색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요 테이프가 딱 당근색 MT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갖다 대면 막또 주황색은 아닌데 주황색이랑은 살짝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색 3mm짜리 테이프 중에 또 빨간색 테이프도 있었네요. 네. 또 빨간색을 보여드리면 빨간색을 딱 갖다 대면은 또 빨간색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빨간색과 주황 사이의 다홍 어딘가 박수홍 씨의 귀여운 고양이 색깔. 물론 고양이는 그 색깔이 아니고 검은 고양이이긴 한데 아무튼 네, 다홍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보라색이에요. 마스킹 테이프가 저는 그 B급 마스킹 테이프 딱그 항목에 딱 들어가시면 옵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그 뭐지? B급 랜덤 옵션 그거는 품절이라서 선택을 못 했고요. 그 위에 있는 나머지 옵션은 전부 다 구매를 했어요. 네, 이거는 색상이 파란색을 의도했겠지만 보라색인 그런 테이프입니다. 아닌가? 보라색을 의도했나? 얘네가 이런 파스텔 톤도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관심이 없어서. 그 모모팝에서 체크 마스킹 테이프는 구매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뭔가 실 스티커 같은 걸로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네. 체크 마스킹 테이프 정도는 활용도가 좋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외 나머지에 뭔가 디자인이 들어간 테이프라던가 아니면 뭔가 저는 그런 테이프를 되게 좀안 좋아하는데 그냥 또 이것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 잘안 좋아하는 테이프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그 테이프의 디자인 중에서 뭔가 이렇게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한 테이프들 있잖아요. 물론 여행을 갔다가 하나쯤 사신 경험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구매를 했었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뭐 제주도 유채꽃밭 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쓸모가 매우 갈리거든요. 이것도 뭔가 초록색인데, 저는 이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비비드한 초록색에서 살짝 연두기가 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B급이래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이거는. 이거 두 개는 매우 매우 잘쓸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비비드한 색감을 좋아하나 봐요. 이런 보라색보다는, 네. 아무튼. 그런 뭔가 풍경 마스킹 테이프인데 좀 약간 디자인이 수채화로 되어 있고 한 거는 그냥 제 취향이 그런 걸좀더 좋아하고 그런 거 말고 뭔가 그린 것 같은 근데 아이패드로 그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좀 손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뭔가 풍경 테이프들 이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먼슬리에다가 여행 간 날에 그 쭈루룩 붙이면은 예쁘겠죠. 근데 거길 또 언제 갈 거예요? 물론 제주도 정도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갔다 오는 걸로. 근데 뭔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턱하니 턱하니 쓰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모팝 들어가시면은 그런 테이프들도 팝니다. 네, 모모팝 같은 느낌, 모모팝에서 파는 테이프 같은 그런 느낌의 테이프는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색상이 이렇게 살구기가 돌면 안 되는데 살구기가 도는 그런 테이프가 돼버렸는데요. 베이지 핑크까진 아니고 살구인 것 같아요. 살짝 주황기가 도는 색상이 나쁘지 않아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몽업팝 테이프가 제가 막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드려서 아 뭐지 뭐 다이소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이소 같지는 않고요. 접착력은 다이소보다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거기 그 홈페이지에 마스킹 테이프 설명에도 중국산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그냥 딱 그런 알리에서 파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그런 느낌들이기는 해요. 근데 접착력은 괜찮은 편이고, 그 테이프 느낌이 살짝 뭔가 종이에 그런 자연스러운 찢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더 뭔가 약간 살짝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그런 단단한 그런 재질이라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접착력은 다이소보다는 훨씬 좋고요. 네, 마스킹 테이프 질도 다이소보다는 좋죠. 다이소가 몽업팝 정도의 질로 다이소의 가격으로 나왔다면 그냥 문구 시장을 씹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그 마스킹 테이프도 보니까 원가가 대단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뭔가 스크랩 리뷰 같은 거를 할때 질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뭔가 뒷배경에는 그 마스킹 테이프의 가격이 싼 것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면서 질도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그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죠. 우롱우롱 우롱차. 우롱하는 것이라서 그건 제가 정말 여러분께 강하게 아 이건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질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는 그치만 가격은 쌉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뭔가 몽업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크 테이프 같은 거는 구매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보라색이네요. 살짝 연보라인 것 같기도 하고 색상이 파란기가 도는 그런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쭉 붙여봤는데 느낌이 아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얘를 붙일 거거든요. 얘를 되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그 몽업팝에서 체크 테이프를 사시 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네 한정이 되어 계시다면 그러면은 그 파스텔 체크 말고 비비드 체크 원색 체크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하시는 걸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뭔가 붙여놓으니까. 원래 물론 파스텔 톤이라는 색상 자체가 되게 메가리가 없는 색상이잖아요. 그쵸? 우유를 뭔가 탄것 같은 그런 맹탕맹탕한, 흐리맹탕한 색상인데. 근데 뭔가 조금 쓰기가 애매할 색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도 여러분 한 400원, 900원 하면은 사놔야 됩니다. 저의 지론은 그래요. 400원, 900원 하는 마스킹 테이프는 사야 된다. 이것도 살짝 색상이 좀 진하게 나온 것 같은, 좀 어둡게 나와서 B급인 것 같은데, 요거는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요런 친구들은 좀 쓰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한번 써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B급 마스킹 테이프. 이거 다 해서 샀으면 진짜 정말 딱 배송비만 딱 들고서 구매를 했겠지만, 예, 저라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싸게 아이템을 사주면은, 그래,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다른 것들도 장바구니에 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마음에 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비비드한 느낌의 바탕 체크 마스킹 테이프예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양새여가지고 색감도 그렇고 구매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쓰실 것 같거든요. 이거랑 조합을 해서 쓸수 있는 다른 테이프들이 되게 많아요. 펜코 마스킹 테이프도 그렇게 조합해서 쓰실 수 있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블랙 색상이 생각보다 너무 깊은 블랙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쇄 블랙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데, 약간 회 기도는 블랙 있고, 베이지 기도는 블랙 있고, 레드 기도는 블랙 있고, 그리고 초록 기도는 블랙 있는데, 얘는 살짝 초록기가 도는 블랙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깊어서 다른 검은 색상들이랑 쓰면 조금 튀기는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20%인가 30%인가 할인가를 주고 9,000원인가 9,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요거는 구매를 추천드려요. 네. 요거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모모팝이 접착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두께가 되는 마스킹 테이프는 접착력이 좋은데, 제가 조금 써보니까 이런 얇은 테이프 있잖아요. 3mm. 이런 테이프는 조금 뭔가 잘안 붙나 싶을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하면은 접착력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3mm 테이프는 확실히 그래도 진짜 질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뻐요. 이거 예뻐서 샀습니다. 이게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냥 하나만 파노 체크였나? 파랑과 노랑 체크가 한꺼번에 있는 얘, 요 세트만 구매를 했어요. 재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중간에 이렇게 핀이 하나가 나갔는데 귀찮으니까 대충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걸 구매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3mm를 많이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요런 동글뱅이 친구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아, 저런 동글뱅이 친구는 제가 잘안 써요. 양심 고백인데. 제가 잘안 쓰는데 꼭 사게 돼요. 뭔가, 다이소 견출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견출지나 아니면 그냥 동그란 테이프를, 아니, 동그란 스티커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스티커를 나중에 언젠가 다 쓰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마테를 항상 사곤 하거든요. 저런 동그란 마테를. 근데 동그란 마테를 쓸 일이 없어요. 동그란 마테 안 쓰면서도 동그란 마테를 맨날 사요. 그리고 마테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근 생각보다 위에다가 뭘 글씨를 쓰기가 어려워요. 특히 모모팝 마스킹 테이프 같이 종이 느낌의 테이프가 아닌 그런 테이프들은 네임펜 아니면 이 위에다가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얘네가 막그 시간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배터리 테이프도 여기다가 이렇게 배터리 잔량 표시하라고 해놓은 건데,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임펜 빼고는 펜으로 쓸수 없다라고 써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볼펜으로는 일단 볼펜이 잘 자국이 안날것 같고, 보실래요? 볼펜으로는 볼펜 자국이 잘안날 거예요. 나는데 번지잖아요. 네, 번집니다. 그리고 이런 유성 펜은 당연히 번지겠고, 여기다가 아마 제대로 표시가 가능한 거는 네임펜밖에 없어요. 뭔가 네임펜도 그 느낌이 잘안 산다고 해야 되나? 마스킹 테이프에 뭔가 펜으로 제대로 잘 써지는 마스킹 테이프는 그 막스에서 나온 펜으로 잘 써지는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그 정말 마싱 테이프 이름이 펜으로도 잘 써지는 마싱 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진짜 터무니없거든요. 한 4,000원, 5,000원 그렇게 하나에 받아먹는 알수 없는 마싱 테이프가 있는데, 또 심지어 그 마싱 테이프 중에 디자인이 예쁜 친구가 한두개 있어요. 두 개, 세개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만 진짜 펜으로 잘 써지지 다른 마스킹 테이프는 다 상상구라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도 이 모음팝에서 나온 요 3mm 시리즈의 이런 기본 디자인인 친구들 있잖아요. 체크라든지 스트라이프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이 그 모음팝 마스킹 테이프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명하게 인쇄된 것.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해서 별로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선명하게 인쇄된 탓에 뭐랄까 좀더 3mm라는 얇은 길이 안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mm 마스킹 테이프에 이런 기본 디자인 친구들은 구매, 만약에 B급 마스킹 테이프 구매하실 거면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흑백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꾸미실 것 같습니다. 흑백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 워낙에 기본이니까. 근데 또 이런 기본 3mm이면서 이런 뭔가 기본 디자인을 가지면서 그게 또 흑백인 그런 테이프 찾기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시면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까지 이렇게 기본 3mm 테이프들 이렇게 4개 요거 4개는 꼭 구매하세요. 강요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추천.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테이프는 잘 모르겠어요. 왜두 개나 담았는지 저의 손을 탓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그란 테이프. 이걸 한번 잘쓸 방법을 생각해서 억지로 한번 써봐야겠어요. 이 동그란 테이프 맨날 구매만 하고서 쓰지는 않고 그래서 잘 써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마음에 든다. 여러분 이 동그란 테이프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 마트로 가면은 요 동그란 거가 되게 희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마스킹 테이프가 투명은 하얀색을 바탕으로 한 투명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바탕이 하얀색이 한번더 끼얹어져서 색감이 굉장히 뭔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모모팝은 제가 저번에 비판했었던 그 너무 뭐랄까 과하게 진하게 인쇄되는 것 같이 선명하게 인쇄된다고 한그 덕분에 색상이 매우 잘 보입니다. 이 동그라미 색상들이 매우 귀엽게 잘 보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모모팝 스크랩 여기까지고 저는 추천을 조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 저번에 제가 비추라고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이거 안 붙였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초록 색깔 빼먹었어요. 어쩐지 빼먹었더라. 이 밑에다가 대강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요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근데 요거는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이지 뭐 구매를 강요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요거는 살짝 구매 강요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괜찮게 나온 마스킹 테이프라서 요거는 구매해 놓으시면 여기저기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런 펜코 테이프랑도 굉장히 잘 쓰이고요. 뭐 기타 등등 너무너무 잘 쓰일 게 많아서 요거는 하나쯤은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서 B급 마스킹 테이프를 1,000원 이하의 금액 900원인지 400원인지 모를 금액에 팔고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돈으로 산, 네, 이번 주 용돈으로 산 마스킹 테이프 리뷰, 네,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